안녕하세요. 남해 여행 5일차 영상에서는 남해 해변 중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가진 상주 은모래 비치와 아름다우면서도 한적한 상주 조그만 마을 금포항 그리고 멸치의 고장인 남해 지족해협의 멸치를 원시적인 방식으로 잡는 죽방염이 있고 무인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꾼 농가성 카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산에서 내려다보던 상주마을 상주은모래해수욕장이에요.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은 남해에서 가장 빼어난 풍경을 가진 해안 백사장으로 모래가 곱고 밝은 은빛을 띠어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아직 해수욕 시즌이 아니어서인지 화초가 줄지어 있는 걸 보니 아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래도 남해 제1의 해수욕장답게 길이는 1.5km, 폭은 120m로 백사장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서해처럼 수심이 낮아 물에서 놀기에 좋은데 서해 바다보다 물까지 맑으니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피서지로 일품이겠어요. 뒤로는 멋진 금산이 위치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고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 여름이면 100만 명의 피서객들이 모여든다고 하네요. 해수욕장을 나와 이동하다 보니 운치 있는 어촌이 보여서 내려가 봅니다. 상주면에 있는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 가까운 비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하고 예쁜 작은 어촌이에요. 지족해역 명물인 죽방염과 아름다운 정원 카페가 있는 농가섬이에요. 500평의 조그만 섬을 사서 사비 들여서 다리도 놓고 정원도 4년 동안 가꾼 곳이래요.
죽방염 설치물이 보이는데 의자형 대나무 발을 세워 빠른 물살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채로 떠 건지는 전통 어업 방식으로 그물로 잡는 것보다 물고기가 손상이 되지 않아 맛있고 질이 뛰어나다고 해요. 남해 지족해협에 현재 23개소의 죽방염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멸치와 갈치가 잡힌다고 해요. 입장료 3,000원을 내면 카라반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물도 정원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면 두 개라도 기꺼이 지불할 텐데 저렴해서 놀랐어요. 섬을 사는 데 2억, 다리 놓는 데 2억, 그리고 정원 가꾸는 데 1억, 총 5억이 들었다고 해요. 방송을 보고 한번 오고 싶었던 곳인데 운 좋게도 이곳을 향하던 여행객과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제 4년간 가꾼 정원을 감상하실까요? Here's to the broken man who stood and watched when he heard you can. Cause it shows me that faith is more than sight. Here's to the wandering child looking for a star to guid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of the night. Hold your hand up to your heart, and know it's just a chance to start. I know that it might feel like it's too hard. Time to watch, grab a hand and make this day our march. Pulling down the walls we cross, fighting through the wars we lost, looking for the day when we have won.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